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바라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바라조기는 저희가 어제보다 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고요. 위에는 큰 씨알이 들어있고 아래는 좀 작은 씨알이 섞여있고 안강망대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 조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싱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오늘 한 상자, 반 상자, 4분의 1씩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바라조기 선택해주시면 포장 잘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핵감이 가능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명절이라 큰 사이즈의 병어를 경매를 받고 싶지만 정말 이때까지 판매를 하면서 정말 비싸서 한 번도 이렇게 못 사본 적은 처음일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이 나가는 오늘 지금 한 띠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띠갈치도 보시면은 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풀치도 오늘 손도가 좋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젓갈 담으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싱싱하고 물 좋은 갈치로만 경매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왕왕특대 정말 큽니다. 지금 한 마리, 저희가 이거를 재봤는데 두 마리의 무게가 무려 5.5kg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지금 네 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4미특대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마리당 1.1에서 1.2kg 전후 들어가는 거고요. 굉장히 귀하고 맛있고 안강망대에서 조업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안강망대에서 조업한 75미 참조기, 가장 큰 사이즈죠. 지금 제 손에도 보시면 굉장히 커 보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 마리의 무게가 지금 300g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센치를 한번 꼬리부터 재봐드리면 지금 31-2cm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요. 안에 것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속씨알도 한번 봐드리는데 지금 속씨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통한데 지금 260g 정도 나오고요. 센치로 봐드리면 지금 한 29cm 정도 나오네요. 안에는 약간 더 생물이기 때문에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사이즈가 큰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320g 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포장해서 선물이나 제수형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갑오징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식감이 굉장히 좋고 정말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갑오징어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가족분들하고 명절에 드실 분들은 필요하실 때 바로 가져가세요. 왜냐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귀합니다. 맛있는 갑오징어 오늘도 저희가 경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바라가자미하고요. 한 상가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15미 사이즈의 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명절에 어느 분들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생선 중에 하나고요. 지금 센치를 한번 재봐드리면 15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꼬리부터 재드리면 지금 35cm 정도, 6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35cm 정도 나오고요. 바라는 크고 작은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에 이렇게 작은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자미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우럭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8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싱싱한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오늘 저희가 우럭을 큰 걸로 받았는데 지금 한 마리 무게가 지금 1kg 정도 나옵니다. 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센치를 한번 재봐드리면 지금 대략 40cm 정도 나오네요. 4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38cm 정도 나옵니다. 싱싱한 우럭 필요하신 분들은 제수형으로 오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상자 8마리 들어가 있고요. 좀 더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커 보이는 걸로 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1.6kg까지도 나가네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고시 삼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시를 한번 재봐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거의 50cm 좀 안 되죠. 지금 48cm 정도 나오는데 그전 저희가 큰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팔미 농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재수용으로 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큰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 지금 센치로 보면은 대략 60cm 전후 나오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 같은 경우에 지금 2.1kg 정도 나옵니다. 마리당 2kg 내외고요. 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게가 한 마리당 무게가 700g 전후네요. 물론 여기 안에 보면 아래는 좀 더 작은 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신 생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가 다 나가진 않지만 대략 비슷한 걸로 나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싱싱한 삼치하고요. 명절 준비하세요. 농어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아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싱싱한 아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기 찾으시는 분들이 명절이라 많으신데요. 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살이 통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기 데려가셔가지고 정말 보양식이잖아요. 맛있는 아기탕이나 찜 끓여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만 사셔도 넉넉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주세요.